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연중 최대 규모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구족들이 해외 쇼핑으로 눈길을 돌리자 손님을 뺏길 위기를 맞은 지역 유통 매장들도 파격 할인 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미국 유통가의 연 매출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직접 구매가 2조 원대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다 보니 블랙 프라이데이 열풍은 남이 아닌 우리나라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직접 사는 것보다 값도 저렴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니까 찾기도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직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외 직구로 소비자를 빼앗기던 지역 유통업체들도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무이자 12개월 할부나 최대 70% 할인 행사라는 이벤트를 내걸었습니다. 유명 수입산 고가품들도 3, 40% 이상 할인에 들어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소 3, 40% 행사하던 제품들을 최대 70% 이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동참해 생필품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할인 행사에 광고만 요란하게 붙여 블랙 프라이데이 신용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직구 열풍에 기존 고객을 뺏길 위기에 처한 국내 유통업계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